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이제 자궁내막증 1편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, 그러면 나는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,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. 교수님, 이게 진단이 되면은 그 다음 치료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자궁내막종, 자궁내막증은 양성 혹에 포함이 됩니다. 의미는 이 자궁내막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시다면 꼭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네, 가장 큰 이유는 요거는 양성 혹이기 때문인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증상이 만약에 심하고 그다음에 이 난소 혹이 너무 커가지고 주의 장기 압박 증상, 예를 들면 방광이 눌린다든지 또 대장이 눌린다든지, 네,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고요.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생리통만 너무 심하다, 그렇다고 한다면 또꼭 수술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진통제라든지 또 호르몬 치료제, 수술, 이러한 것들을 환자분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환자분의 증상 개선, 그 다음에 자궁내막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해 드리고,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. 그 환자분들이 이제 자궁내막증을 진단받고 이제 설명을 받으시다가 네네. 이게 이제 계속 재발할 수 있다, 그렇죠. 아니면 계속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질환이다 하고 되게 심각하게 네네네. 죽을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약으로도 충분히 잘 조절하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보통은 이제 재발이라는 표현은 암의 재발, 예, 암일 때 많이 쓰는데요. 실제로 자궁내막증은 양성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궁내막증이라는 것 자체가 생리혈이 역류해서 생긴다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. 그렇게 해서 생긴 자궁내막증을 저희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생리를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네, 주로 많이 쓰는 게요. 네, 비잔이라는 호르몬 제제고요. 네, 그렇게 되면 재발률을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. 규제한 드시면 이제 오세요. 언제까지 먹어? 아마도 이제 자궁내막증은 나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20대 초반은 생리량도 많으시고 생리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높고, 또 만약에 재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지고 수술을 더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. 특히나 이제 이 젊으신 분들은 또 임신이라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분들은 재발에 대한 위험성이 높을 뿐더러 그걸로 인한 결과가 되게 심각성을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오래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. 네, 반면에 30대 후반 또는 아이를 다 낳으신 40대, 네, 이런 분들은 실제로 생리량도 많이 줄고 또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 난소 기능이 아주 큰 영향을 주지를 않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건알수 있겠습니다. 임신을 네네. 앞두고 있는 네네네. 분들이 만약에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난소에 있어서 혹이 네네. 한 5cm 정도 된다 이러면 네. 네. 어떻게 해야 정말 애매한 크기네요. 일부러 그렇게 했죠, 일부러. 네. 일반적으로 이 자궁내막증은 이제 이 생리하고 연관성이 있고요. 반면에 임신이 된다고 한다면, 실제로 자궁내막증은 더 이상 커지진 않습니다.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내막증은 증상도 좋아지시고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,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. 불임의 원인, 난임의 원인 중에 또한 가지는 자궁내막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원인을 모르지만 자꾸 임신이 잘안 되시면 실제로 자궁내막증이 있다고 한다면, 네, 그것은 자궁내막증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자궁내막증 치료를 하고 나서 임신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. 하지만 이제 뭐 5cm 혹이고 임신을 아직 적극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그혹 자체가 일단은 5cm라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먼저 임신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임신이 잘안 된다 그러면 그 자궁내막증이 원인일 수 있으니까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시고 임신하시길 권유를 드립니다. 또한 가지 제일 이제 많이 여쭤보신 게 하나가 이 혹이 앞으로 계속 크면 어떻게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요. 네, 실제로 이게 정말 클지 안 클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예, 아주 추적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자궁내막증은 암과의 연관성은 네네. 있을까요, 교수님? 네. 놀랍게도 있습니다. 네,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게요.
그러면 이제 내막증이 있으면 또 이제 암이 생길 거를 걱정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이 실제로 양성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해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실제로 비만은 자궁 내막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삼성서울병원 이유연 교수님 찾아뵈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연, 신나리, 네, 이유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